이게 조직이 너무 진작 안 돼. 좀 수업을 모두말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퀴즈나 게임으로 도입하고. 근데 요즘 그 거꾸로 교실 팀에서 수업 게임을 많이 개발하더라고요.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이게 애들을 뭐 벽에다가 단어 막 하고 뭐 이런 게임을 다 한다는데 지나치게 활발한 애들하고 그런 수업하면 안전사고 발생이죠. 애들이 물을 안 가는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고. 그 MBTI에서 그 맨 첫 글자 I가 내성적인 거죠. E가 외향적인 거. Extrovert, Introvert. 나는 I다. MBTI, I. E다 나는. 하나, 둘, 셋. 모르시는구나. 내향적. 그 교사들이 대부분 I에요. ISTJ가 제일 많다고 했어요. 근데 그 교사들이 아이가 많기 때문에 게임 이런 걸 싫어하지. 게임 이런 걸 싫어하고 활동적인 애들이 많은 반을 싫어하는 경향이 높아 있어요. 왜? 내가 차갑거든. 내 몸이 차가우니까 뜨거운 반에 들어가면 견디지 못해요. 그 반을 싫어해요, 전부. 근데 가만히 교실을 되돌아보면 내가 싫어하는 학급의 유형이 있어요. 되게 놀라운 성찰입니다. 심지어는 동학년 선생님들께 연수 가서 1학년 선생님 손 들어주실래요? 네, 저요. 그럼 1학년에서 난 몇 반이 제일 힘들다. 그럼 비밀 투표해보고 있어요. 1반. 근데 이게 똑같을 것 같죠? 달라요. 선생님마다 어려워하는 반이 달라요. 해볼까요? 시간상. 그건 무슨 말이냐? 애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 스타일의 문제였어. 그래서 저는 저를 볼 때 굉장히 이 외향적인 것 같은가요? 내성적인 것 같아요. 내향적인 것 같아요. 그냥 오리지널 A형이에요. 정말 A형인데 흔히 작년에 보니까 들리는 소문이 지금 3학년 된 애들 들리는 소문이 엄청난 E야. 내 앞에 있는 여선생님은 아예 수업을 들어가기 두려워요. 엄청나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거 딱 볼펜 들고 따지락따락. 오, 또 하셨어. 누가 하셨어? 팬미트. 그게 요즘 전 세계적인 그거. 잠깐만. 왜 이렇게 하고 시작? 컴퓨터로 하는 애들. 딱 컴퓨터로 딱. 오, 네. 아니 제가. 그랬던 학생이 막 생각이 나요. 남학생 그 학생이 교실에 가서 특강 하실 때 자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폭력 예방 퀴즈 할 때 폭력 예방. 그리고 여기 수업 방법 개선하는 노하우 좀 어쨌든. 자기하고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도입을 안 하면 평생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작년에 보니까 워낙 활발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수업을 노래로 만들어서 애들한테 자, 너희들이 불러봐라. 그렇게 했더니 이분들께서 정말 대박 났습니다. 작년에 활발한 애들은 활발한 수업을 해줄 수밖에 없구나. 활발한 애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애들은 15분 이상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열 받기 시작해요. 혼자 소리가 안 들린다? 이게 소리가 왜
그게 저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소문나게 시끌벅적한 거야. 그래서 재빨리 제가 변신한 거야. 아니면 내가 얘네들 귀에 빨려. 귀도 세서. 네. 그래서 네, 애들이 애들이 이 수업을 시키니까 만족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선생님 이거 이 얼굴 이거 무슨 처리라 그러지?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되는 게 야, 그 내가 그걸 언제 배워가지고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냐? 그래서 아, 그 단열이 어떻게 했냐? 그래가지고 단열을 잔뜩 사달라 골라서 써라 그러고서 저런 그 다 잘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수업을 애들이 다 끝나니까 그 이 중에서 애들 중에서 정말 저 더럽게 시끄러운 애들이잖아. 걔네들이 이거에 딱 어떤 말은 이러고 들어가셔도 저한테 뭐 왜 저래요?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조금 아까 뵌 만나본 그분들은 그냥 막 수업을 기대하는 거야. 오늘은 또 어떤 메뉴가 우리들을 기대할까.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저작권료를 줘요. 저작권료. 인터넷에 건방해. 인터넷에 올릴 때 인터넷에 올릴 때 나중에 오리발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작권료를 반드시 줍니다. 저작권 영화 한 편당 보리 건빵이라고. 네. 보리 건빵 쓰시는 분. 보리 건빵. 보리 건빵이 이 포대에 있어요. 3.5kg짜리.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샘플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리 건빵을 저작권을 이렇게 그 인형뽑기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엄청나요. 이렇게 그럼 이걸 가지고 들어서 혼자 다 못 먹거든요. 어차피 또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야 돼요. 이게 정말 이 건빵이 장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애가 선생님 검색해보니까요 이 건빵 우리 집 개 사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목이 말라요. 이거는 매기면 물먹으러 가야 돼. 아예 물통을 들고 들어가서 요건 남자 거 요건 여자 거 운전 키스 금지